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국민외교 팀장 조아름입니다.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됩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연사가 등장할 때는 환호성보다는 박수로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견종호입니다. 오늘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특별 행사 2탄을 통해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5월 3일 개최된 특별 행사 1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교부는 지난 3년간 국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교는 외교관과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하나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세상에서 고립된 특수 분야가 있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시한다면 일국의 외교 역량을 온전히 결집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 외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외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외교부가 실행하고 있는 6대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국민 외교인 것을 보면 국민 외교가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국민 외교의 일환으로 3년 전 광화문에 국민 외교 센터를 개소하여 국민 여러분과 지속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5월 3일 광화문 센터에서 3주년 기념 1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외교 센터를 희망하셔서 양재에도 작년 10월에 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고요. 오늘의 행사 장소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안정되는 대로 광화문 센터와 양재 센터 모두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이곳 양재 국민 외교 센터도 3주년을 맞이하는 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특별 행사에 함께해 주신 최태성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2탄 행사에서 우리의 외교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국민외교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외교의 중심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최태성 선생님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최태성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양지동입니다. 예, 양지동인데 저번에는 광화문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오늘은 양지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외교센터인데 센터장님 맞죠? 여기 외교센터 그죠? 여기 일반인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네. 오케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관공서라고 하면은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사실 여기 와서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철조망이 있나 뭐나 뭐 있다 그런 거 아무거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금 더 편하게 이런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제 간단한 소개 뭐 저번 1탄에서도 했지만 예, 오늘도 한번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가 꺼졌는데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이 지금 저 PPT 나가고 있나요 지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큰별쌤 최태성인데요. 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부 행사라든지 또 여러 방송 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제 원래 일은요 이렇게 책도 쓰고 네, 또 이렇게 한국사 강의도 하고 예,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성해야 할 외교적 순간, 조선 고종의 외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1탄에서는 아, 이 외교의 그때 제목이 외교의 맛이었습니다. 네, 야, 이 외교라는 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어떤 맛이 있구나.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당시 고구려가 북방 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외교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외교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유해 보셨어요. 오늘은 좀 반대편으로 이런 외교하면 안 된다. 좀 반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저번 시간에 잘 나가는 외교를 봤으니까 이번 시간은 참 속상한 외교의 한계가 있었던 그런 외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거, 신나는 거 이런 것만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고 싶은 거, 지우고 싶은 거 그것조차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역사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탄에서는요 좀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외교의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요. 안에 복장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봤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것이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전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에서 봤던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서구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싹 우리 전통과는 확 달라진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네.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한복을 입다가 갑자기 이렇게 양복 이런 것들을 입게 되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저는 그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76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강화도에서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쪽이 지금 일본 쪽이고요. 이쪽이 우리 조선 쪽이 지금 앉아가지고 외교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니까 일본과 지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우리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정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답지죠. 네, 최초의 근대적 조약 맞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근대의 바다에 발,
나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 글씨는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봐요. 네. 어? 아 댓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어쨌건 여러분들하고 이 강화도 조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 회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네, 여기 바로 이제 연무당 옛터. 라는 곳입니다. 아마 강화도에 답사를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것들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 TV는 원래 꺼져 있는 TV인가요? 이 TV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댓글은 그럼 제가 어디서 보면 되죠? 나중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연무당 예토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뭐 FTA라든지 뭐 여러 어떤 조약들 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냥 헤드라인 아 FTA가 체결됐구나 뭐 그렇게 읽고 사실은 끝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읽으면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외교적인 어떤 거 조항 같은 것들이. 그런데 아, 이 조약 하나하나가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되더군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외교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함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요. 외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외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여기에 좋은 글들을 남기신 분들은요. 오늘 여기 국립외교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 그중에 하나는 제 역사의 쓸모에다가 제가 친필 사인했거든요. 네, 그 책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한다니까 외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서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이따 제가 세 분만 일단 선정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외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요거 주제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냥 굳이 외교 경제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요건 확 와닿죠. 그죠? 근데 외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저는 정말 야, 이 외교적 행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어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조금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문을 연 그 틈을 통해서 그 근대의 바람, 근대의 물결이 정말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 속에 나중에 문이 확 열려버리거든요. 열려버렸을 때 과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결과론적이지만 우리는 결국은 경술국치라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냥 작게 그냥 문을 하나 열었을 뿐인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더라.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강화도 조약의 여러 부속 조항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관세 조항이 없어요. 관세 조항이 없어요. 뭐 FTA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관세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관세 조항이 없었어요. 관세 조항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당시 일본 측에서 들어왔던 대표적인 제품이 뭐였냐면 면제품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이 면제품들이 주로 어떤 면제품들이냐면 영국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산업혁명, 그죠? 이런 뭐 면직물, 모직물 이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수출을 해가지고 일본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면을 통해 면을 만드는 그런 수공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관세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산 면직물이 밀려 들어와.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값싸고 질도 좋아요. 우리나라에 막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품 좀 약간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싼 이런 외국 제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국내에 있었던 수공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냥 조약 하나를 체결했을 뿐인데 그냥 관세란 조항이 설정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 그치지 않아요? 이 조항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마음껏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안 돼, 이건 딱 제한해야 돼. 이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본 상인들이 나 쌀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제한 없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쌀은 일본 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먹는 쌀은 혹시 그 중국집 같은 데 가시면은 어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입에서 도는 밥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숟갈 떴을 때 약간 찰지게 기름기가 쫙 흐르는 이런 걸 먹는데 이런 걸 생산하는 곳이 어디다? 조선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의 쌀은 싸요. 그리고 질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한테는 이 쌀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돈 되는 장사거든요. 이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쌀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왜? 여기 이 조약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오, 마음껏 free.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먹어야 되는 쌀이야. 근데 그 쌀이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어. 그럼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강화도 조약 하나 체결했는데 그냥 저기 강화도에서 무슨 뭐 저 위 정치인들이 뭐 조약 하나 체결했대 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뭐 쌀값도 올라가 버렸고 나 이 면 제품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거 팔리지도 않아. 내 삶에 직격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조약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도요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당시 왜 이런 조약을 체결을 했느냐? 제가 이 당시 그 정부의 그 변명을 좀 한번 해보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당시 정부의 이 외교 전략은 뭐였냐면 그냥 이 일본은 근대화된 일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 왜구들이 이게 소란을 핀단 말이에요. 우리 바다 쪽으로 와서 소란을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소란을 피웠으니까 아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시 일본이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아주 이 영리한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뭘 하나 넣자고 있냐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달라 그래요. 최혜국 대우 조항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우리랑 지금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과 조약 체결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줬어. 그럼 일본은 손해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자동으로 주는 조항. 이걸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죠. 일본이 이거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조항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정부의 어떤 외교 전략은 뭐냐면 그냥 왜구들 옛날에
세종 때도 그랬잖아요. 세종 때도 자꾸 이렇게 말썽을 피니까 거기 그 삼포 좀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거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호혜적인 시혜적인 좀 베풀어 준다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뭔가 어떤 당시 어떤 국제 어떤 흐름, 조약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건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기층 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쌀값은 올라가고요. 면제품 이런 것들은 팔리지 않으면서 폭락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못 살겠다 라고 해서 결국 개항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년, 82년이죠.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이 군인들은요, 그 동대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동대문 그 밖에 지금은 뭐 신설동도 있고 왕십리도 있고 그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더군요. 네, 많이 비싼 곳이 됐던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빈민가였어요. 빈민가. 빈민가였고 또 이런 그 군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 직업군인이었거든요. 뭘 사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게다가 정부에서 월급도 제대로 안 줘.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바로 1882년 이모군 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항을 하고 나서 그 개항에 대한 피해를 본 거예요. 왜? 조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떤 기층 민들의 어떤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약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피폐함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서 이모 군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고종의 외교, 고종 정부의 외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막 지붕에도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여기 지금 막 우르르르 도망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지금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정부라면 백성들이 지금 다들 일으켰대, 월급을 못 받았대, 배고프대, 살기 힘들대, 들고 일어났대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뭔가 요즘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책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조선 정부가 선택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난이 일어났네? 그럼 나는 진압해야지. 형,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SOS를 청나라에 보냅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선례를 남긴 거예요.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외교사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 얻은 교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외교에는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혈맹? 동맹? 또 외교관들이 이렇게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의 언어에서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건 철저히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누군가를 도와줘? 역사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외교에는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 이렇게 청나라한테 SOS를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자, 그러자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외국 군대를 끌고 들어오냐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요. 동대문 일대에 포를 쫙 깔아요. 쫙 깔고요. 어마어마한 포를 때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왜 백성들이 청나라 군대의 포에 맞아 죽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러면서 청나라 들어왔고요. 이때 체결했던 그 조약이 뭐냐면 영수증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긴 조약인데 그게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어우 길다. 어우 길다. 예,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선과 청나라의 어떤 상인들이 예, 갖는 어떤 그 무역간의 어떤 규약 약속이란 얘기예요. 근데 전폭적으로 이 청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조항들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고 나서요, 이 청나라 군인들의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조선 정부의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온 거야. 진압해 준 거야.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 신문기사, 1월자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로통에 이 청나라 군인이 와가지고 껄렁껄렁 됐던 거예요. 물건을 사갔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안 내. 자꾸 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조선 상인이 열받은 거지. 아, 돈을 내, 돈을! 했더니 권총을 쏴가지고 상인을 쏴 죽입니다. 이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항의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모습은 반전. 한성순보에 왜 이런 기사를 썼냐는 거예요. 무례하다. 청국, 상국에게 이런 무례한 일을 이걸 왜 쓰느냐 라고 해가지고 한성순보에 그거 쓴 기자는 잘렸어요. 이런 모습. 조선 정부가 군대를 요청했으니 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어떤 청춘들, 쉽게 얘기하면 100여 년 전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의 어떤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횡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년 뒤, 이모군란 2년 뒤 벌어졌던 84년, 바로 갑신정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을 통해가지고 어떤 청의 내정 간섭을 끊어내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갑신정변 주역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옥균, 허경식,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이 갑신정변. 그런데 이때 이 조선 정부가 또 한번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또 마찬가지로 청에 의해서 이 갑신정변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결국 청이 또 개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갑신정변을 봐주겠다라고 했던 일본, 그 일본 잔여 세력과 창덕궁에서 교전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창덕궁은 왕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왕이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교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안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외세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전 상대국이 있던 청나라 일본도 스스로가 알아. 이건 아니지.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의 왕실에서 지금 일본하고 지금 청나라가 싸워? 야, 이거 국제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난 이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들끼리 약속을 해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조선에 이렇게 군대가 파견되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다 우리 전쟁 나겠어. 아는 거예요. 위기. 이거 엄청난 위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양국 군대가 철수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들도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건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철수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갑신정변을 진압했던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그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청나라한테 SOS를 쳤던 조선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너무 그 횡포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위쪽에 있는 러시아를 또 끌어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 게 참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나빠. 너는 그냥 우리랑 안 할 거야. 넌 좋아. 넌 너랑 놀 거야. 이런 게 외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그 줄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쭉 끌어들이면 거기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동시에 끌려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이 19세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양상이었냐면 이 정치학자가 썼던 용어인데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트 게임. 이 그레이트 게임의 시대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 세계 그 양대 축이 어떤 나라였냐면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졌던 그 영국. 그 영국과 그 영국의 어떤 빈틈을 통해가지고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었던 러시아. 이 러시아와 이 영국의 큰 게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게 당시 그 세계 정세였거든요. 특히 저쪽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러시아와 이 영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파워게임. 그 당시의 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의 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내정 간섭하고 있는 청을 견제해야지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거문도에 영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영국 깃발을 꽂아버려요. 이게 그 유명한 갑신정변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1885년에 영국의 불법적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왜 이런 걸까요? 아니 조선이 영국을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영국이 배 타고 와가지고 거문도 점령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선 정부가 그걸 몰랐어요. 청나라가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그 저 거문도에 영국군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좀 조사 좀 해봐. 그럴 일이 없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온 것 같아 한번 조사 좀 해봐 라고 해서 가봤더니 진짜 영국군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어쨌건 왜 영국이 들어와 있을까요? 도대체 왜? 영국은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 그 국제정세가 제가 그레이트 게임 영국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지금 조선 정부가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해줘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면 이후에 러시아가 진출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내려와서 태평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 쪽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중국의 판세는 영국이 장악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를 지금 이렇게 남아시켜버리면 영국으로서는 잠재적 위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 측에서 지금 러시아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쪽에서 러시아와 또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걸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문도 점령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저 우리는 한 나라만 쭉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 나라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역학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가 쭉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래서 외교는 어려워요. 이래서 외교는 디테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디테일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그런 당시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여기는 일본이고요. 여기는 청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네요. 물고기 이름이 써 있네요. 물고기 이름은 코리아, 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낚시터가 다가 아니에요. 그죠? 네, 요 러시아 저 뒤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영국도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이 판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영국 군대 와가지고 불법적으로 영국이 끼줄 않나?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해서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핵심은 반외세, 반봉관 이렇게 외세들이 끌고 들어오니까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군이 교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철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수할 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 텐진조에게 뭐라고 달았냐면 우리가 철수를 하자.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국에 우리 통보하자라는 약속을 해요. 이게 이제 텐진조에게 있는 부속 조항인데. 자, 이렇게 지금 동학농민운동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면서 이 관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조선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이제 예측이 되죠. 굉장히 그 외교, 조선의 외교가 일반인 저도 그냥 보여요. 아, 이때쯤이면 이렇게 했겠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전화했겠죠. 어디에다가? 청나라한테 전화를 했겠죠. 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세 번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청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오는데 앞에서 10년 전에 여러분 텐진조약 그 조항에 걸리는 거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본 측에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개된 것이 바로 청일전쟁인 것이죠. 청일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왜 지네들끼리 싸워?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당시 조선의 외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당시 그 청일전쟁 때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딱 봐도 어느 나라 사람? 청나라 사람 보이죠? 변발하고 있으니까 그죠? 보이죠? 그런데 이게 포로들인데 포로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랑 청나라는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나라 사람들을 적으로 잡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게 조선이야.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인데 당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종을 사로잡은 거죠. 고종을 사로잡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왜냐하면 청나라와 싸울 때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은 어떤 명분이 필요했냐면 조선이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정부를 위해서 청나라 이 나쁜 것들을 내가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싸워주는 거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경복궁 그 점령을 한 겁니다. 자,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 조선 군인들을 앞세워서 청나라와 싸우게 했겠죠. 근데 청나라는 이미 이 이전부터 그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쪽 이 북쪽 지역에서는 조선군들이 청나라를 도와주고 있었고 서울 쪽에서는 조선군들이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청일전쟁의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니 청일전쟁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왜 벌어지는 거야?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조선군이 있고 여기 청나라군이 있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 아프죠? 결국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니까 조선 정부가 좀 두려웠던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청나라가 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 형님이 이렇게 한방 맞고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나라가 완벽히 깨지게 되면서 결국 조선은 다시 한번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만히 두고 있지 않겠죠? 바로 그 러시아와 연결하려고 했던 당시 고종 정부의 실질적 힘을 갖고 있었던 명성황후, 바로 이 명성황후를 시위하는 사건, 이게 바로 을미 사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외국 신문에 난 그 기사예요. 지금 이제 사파로 그린 건데, 이건 이제 외국인한테 시선 속에서 보고 들은 거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 그리스인이 이렇게 누워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예, 보이지만 이게 바로 이제 명성황후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만 사파를 통해 가지고 여기 기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국의 국모가 일본들의 그 낭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까지 벌어지고 있더라. 야, 정말 이 땅 이 조선은 이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와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결국 명성황후는 시해되었고요.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고종은 다시 한번 러시아한테 SOS를 보냅니다. 그리고 벌어진 게 뭐예요? 아예 그냥 뭘 SOS를 쳐. 그냥 글로 가지 그냥. 그래가지고 벌어진 게 바로 이 1896년 아관 파천이 되는 것이죠. 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 아라사,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의 한 수다. 정치인 고종이 뽑아들였던 신의 한 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완벽히 힘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일본을 러시아의 이 고종이 들어가면서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맞춰놔 버린 거거든요. 어쨌건 그 세력 균형을 맞춰놓은 그 권력의 그 공백 속에서 이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거고 이후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전개된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고종의 신의 한 수다 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왕이 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걸까? 뭔가 좀 불안함이 스멀스멀 밀려듭니다. 나중에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왕은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이 장면부터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건 이 아관 파천을 통해 가지고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죠. 자, 이러면서 일본은요, 쉽게 얘기하면 딱 이렇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일본은 다시 한번 생각하죠. 아, 다음 타겟은 이제 러시아다.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 19세기 정세는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링에 올라온 그리고 아래를 꼬나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러시아가 되는 거고, 네, 여기 일본이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편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쪽 요 뒤에 계신 분들은 요 일본을 지금 응원하는 팀이고, 이쪽은 지금 러시아를 응원하는 팀이에요. 이쪽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영국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다들 한 팀이야. 예, 한 팀으로 지금 배팅을 걸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링 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을 밟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이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뒤에 지금 입장료가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누굴까요? 청나라예요, 청나라. 예, 앞에서 청일전에서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입장 불가.
네, 이분은 이제 입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어떤 그 모습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다 파악하는 상황 속에서 외교적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건 이 고종은요 시간을 좀 벌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권력 그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무언가 개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기회도 있었어요. 사실 이 권력이 이 일본과 러시아가 팽팽히 있는 그 과정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어찌 본다면 최초의 시민 집회를 열었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정부 정책을 막아주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외교센터의 출발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만민공동회 종로거리 그 앞에서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러시아한테 그 절영도를 주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절영도를 왜 주냐, 우리가 주지 말자. 아니 여기 지금 무슨 뭐 러시아 은행이 들어온다는데 이거 은행을 왜 주냐, 주지 말자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당시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정말 그 집회 이전까지는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줬죠. 예, 아관파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외교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된다고요. 러시아가 지금 고종 왕제를 지금 이렇게 딱 고종왕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어? 그죠? 마구마구 퍼줍니다. 마구마구 이권들이 그때 막 넘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왜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이거 다 이제 그 시점 이후로 다 지금 이걸 넘겨준 거거든요. 산림채굴권에 다 넘어준 거예요. 영수증 아주 제대로 청구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 정부가 바로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외교를 했더라면 저는 그 이후의 비극적인 모습은, 물론 역사는 if는 없지만 그 장을 더 저는 활용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고종 정부는 아쉽게도 국민외교센터를 문 닫게 했죠. 쉽게 얘기하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린 거라. 적으로 간주한 거죠. 어디 감히 국민들이, 어디 감히 시민들이 외교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해버리면서 정말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분명히 아까 그 고종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뭔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균형이 깨지려고 하는 거야. 그 균형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조선 정부는 중립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늘 그리웠듯이 이번에는 미국에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약속을 했거든.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국가입니다. 조약을 맺은 최초의 국가예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맺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때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거중조정이라 그래가지고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개입해 도와준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죠? 네, 지킬 거라고 조선 정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외교에서 여러분들 인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득이 돼, 그럼 혈맹이 되고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득이 안 돼, 그럼 너 누구야?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일본 쪽에 지금 여기 떡하니 지금 누구 계세요? 미국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한테 일본을 좀 막아달래. 막아줄까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정말 조선 정부의 마지막 희망, 미국 카드는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당하게 됐죠.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해갔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요, 이 외교권을 강탈해간 순간 이미 우리는 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나라가 나라다운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 나라답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라거든요. 근데 외교권을 우리가 강탈당했어. 그럼 더 이상 그 나라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결국 5년 뒤에 우리는 경술국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경복궁에 바로 이렇게 일장기가 걸리는 이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 몇십 년의 역사예요. 예, 강화도약을 통해 가지고 문이 열렸고 경술국치까지 그 개항기의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이 당시에 이 조선 정부는 외세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 외세는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대상이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가 외교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수 중에 악수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 어떤 외교가 건강한 외교일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정말 외교적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만민공동회. 그 민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이 개항기 저는 하이라이트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절영도조차도 막아냈고요. 한러 은행도 폐쇄시켰고요. 이런 어떤 걸쭉한 외교적 행위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외교는 튼튼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왕국에 살고 있었고요.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에 살고 있었고 제국에 살고 있었다 보니까 주권자는 누구였냐면 왕이었고 황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국에 살지 않고요. 제국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너무 달라져 있죠? 그러면서 한번 헌법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이 해야 될 거는요, 이 외교라고 하는 게 그저 권력을 위임한 그 정치인들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지만 그 조약 하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조약들이 비록 어렵고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조약들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권자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랑 외교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그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뭐 하고 있나 봐.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만민공동회의 그 정신이 지금 저는 헌법정신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 헌법에 내가 우리가 주권자니까
이 외교에 있어서도 그 주권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 국민외교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그 기대하는 바가 뭐였냐면 정말 이 외교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이 아니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거는 국민외교센터가 좀 같이 좀 함께 그 길을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저는 국민외교센터에 건의도 좀 하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공간이 그냥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자신들의 어떤 그 외교적인 감각이나 저 정무 감각 이런 것들을 펼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 진짜 1탄이 정말 잘 나가는 외교였고요. 2탄이 좀 답답한 외교였습니다. 그죠? 늘 그렇지만 잘 나가는 외교를 할 때 시청률이 올라와요. 근데 참 이게 묘하죠. 못 나가는 외교할 때 시청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경험상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아마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로 제가 저 뭐냐 TV 프롬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답답한 얘기할 때 시청률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묘하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좀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소감도 좋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셔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좀 소감을 한번 좀 공유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누구나 좋습니다. 여기 마이크 스페어 마이크는 있나요? 예. 요쪽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서포터스 18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외교부 서포터즈. 네. 저번에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역시 서포터즈 좋네요. 네. 뭐. 네, 오늘 강연 한번.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종이 뭐 청이라든지 러시아, 미국 등에게 계속 의존하는 듯한 성향을 네. 보여. 종이 왜 자국의 힘이 아닌 타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따로 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파트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 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좀 더 펼쳐줘야 돼요. 예,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답답하고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지만. 고종은 사실 또 나름대로의 또 이 정책들이 있어요. 광무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너희는 망한 거 아니야? 라는 결론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 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외교라는 어떤 측면만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좀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막 거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냥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 대처하는 게 사실 외교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 속에서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그 독립협회 이야기하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는 그 고종의 그 선택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당시 그 고종의 그 선택이 나왔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사실 맨 처음에 고종은요 뭐야 독립협회 만민군도 힘 좀 센데? 왜냐면 이제까지 그 조선정부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만민군도 해내고 있으니까 이거 좀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좀 많이 밀어줬거든요. 밀어줬는데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이 만민공동회 독립협회에서 대통령제를 만들려고 한대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대통령제?
그럼 나 고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잘리는 거야?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고정정부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 하에서만 움직이는 거 요거는 허용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어떤 백성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정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건 누굴까? 백성들이 아니라면 그거는 청나라겠지, 러시아겠지, 미국이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외교의 출발은 저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건강한 국민들, 튼튼한 국민들, 관심 있는 국민들이 딱 있다면 저는 그 힘 믿고 저는 외교 행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 3.1운동 때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그 대표가 김규식 이분이 대표로 가십니다. 외교적 행위를 하려고 간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외교 행위로만 가면 초라하잖아. 바로 그 사람의 어깨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28 독립선언이 나온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3.1운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소수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국민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외교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한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오늘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댓글에 오늘 외교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몇 분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이분들은 제가 저희 국민외교센터에서 예,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임지영님, 외교라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국민 모두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칠레랑 FTA를 체결하니까 포도주가 달라지더군요. 그죠? 입는 것 등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은 물론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맞습니다. 오정원님, 외국의 삶에 미치는 영향.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고 외국에서 위험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외국 제품을 구매할 때도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할 때도 한 제품 안에 여러 나라에 생산된 부품이나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별파도님. 제 가족은 아닙니다. 네. 자, 외교가 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요. 외국의 소식도 쉽게 알 수 있고 외국산 물건도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외국 물건을 사면 해외 배송도 해주고 그렇죠. 외교적인 어떤 그런 건 가능하네. 올림픽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이 외교에 관심을 좀 갖고 외교의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외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